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위원회가 20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학군에 한국 정부의 지원금 2만 5천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추진위원회는 한국어 과목 개설에 필요한 5만 달러를 모두 전달하게 됐습니다. 김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고교에 올가을 제2외국어 필수 과목으로 첫 개설되는 한국어반의 첫해 운영 기금이 20일 완납됐습니다. 한인사회가 지난 18일 2만 5천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한 데 이어 20일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한국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은 2만 5천 달러를 추가 전달함으로써 첫 번째 난관이었던 예산 문제를 마무리하고 교사 채용 공고와 수강생 확보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기금이 액수보다 더 넘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우리 동포사회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 또 2만 5천 불이 도착하여 이제 완전히 완결을 보았습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서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 박상아 원장이 한국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2만 5천 달러를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추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학교에서 특히 뉴저지 쪽에서 한국어반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도 저희 한국 정부에서는 이 한국어반 학대 사건 관련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한인사회의 기금 모금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6만 달러의 기금이 모아졌다고 밝히면서 한인사회의 관심에 대한 감사를 표했으며 펠팍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한국어 정규반 학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코리안 랭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팰리세이즈 파크 고등학교의 한국어 정규반 채택은 뉴욕 뉴저지의 한국어 선택 과목으로 지정된 학교는 있지만 필수 과목으로 선택된 것은 처음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KNN 뉴스 김영석입니다.